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에다 말씀드렸죠. 때려주고도 강한 반등은 지금 올라가는 구간이 아니다. 어제 S&P를 제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S&P 제가 어제 동영상으로 녹음을 할 때 이 구간에서 주가가 왜 못 올라가는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자, 그렇게 제가 어제도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장이 엄청나게 급락이 왔죠. 자, 때려죽어도 못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시황 분석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님이 누적 수익금이 지금 한 달이 안 됐는데요. 721만 원에 지금 수익이 났고요. 오늘은 뭐 어려운 장이라서 17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자, 요거는 11월 16일서부터고요. 자, 오늘 수익률이 2018년도 12월 5일 17만 1950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단 하루도 제 방송,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단 한 명도 손실이 없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고요. 자, 프리턴님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첫 수익이 났습니다. 자, 12월 달에 첫 수익이죠. 오랜만에 들어와서 수익을 냈습니다. 해서 23만 2천원. 며칠 동안 회사에 일이 있어가지고요. 장중에 들어오지 못하다가 오늘 잠시 시간 내가지고 들어와서 23만 2천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카페의 하이라이트 대박 우리 우주님. 자, 오늘 40만원 추가 수익이 나가지고요. 누적 수익금이 1921만원입니다. 1921만원 대박입니다. 이렇게 연일 수익 낸다는 게 이게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자, 꾸준하게 뭐 여러분들이 다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1921만원인데 제가 오늘 수익 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06,930원의 수익이 나가지고요. 대박이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하락장을 예측을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다 이 월 회비를 내고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을 상대로는 돈을 받으면서 유튜브 에는 돈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시황 분석을 정확하게 내려드릴 수가 없다는 거. 그 대신 제가 중요한 구간마다 주가가 지금 위험한 구간이다, 얼마를 잘 봐라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가끔마다 한번 팬서비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S&P가 현재 시간, 어제 녹음한 시간입니다. 어제 녹음한 시간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왜 빠지는지 아느냐, 여기에서 주가가 회복을 못하면 미국 시장은 무조건 하락하는 장이다, 이거는 무조건이다, 뉴스하고 상관없다 라고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제 분석대로 어제 그냥 강력한 지지선을 깨면서 주가가 밤새도록 새벽 7시까지 급락이 왔습니다. 어제 아마 해외 선물 투자했던 사람들은 전재산 다 날아갔거나 반대매매로 다 날아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선물 옵션 하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이제 겨우 기술적 반등이 지금 현재 S&P 그 다음에 나스닥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이 시장 절대 만만하게 보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회복하시면은요, 살아남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이 왼쪽에 보이는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이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했었던 이 730일 동안에 단 하루밖에 손실이 없는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카페에 이렇게 누적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730일 동안에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손실이 날 일이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재개하실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뭐 뉴스 잠시 한번 볼까요? 자, 아침장에는 이제 어제 종합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를 했죠. 그 바람에 어제 3% 넘게 급락이 온 겁니다. 자, 거꾸로 놓고 이야기합시다. 그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 나오기 이전에 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바로 밑에 보좌관들이, 수석 보좌관들이 전부 다 골드만삭스 애들이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트럼프가 그 쓸데없이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다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때려 죽어도 S&P가 못 올라가는 구간이다. 그래서 어제 급락이 왔다라는 거, 그거에 맞춰서 바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번 아주 바람잡이를 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뭐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때려맞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저는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제 분석이 맞을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때려 죽어도 못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급락이 왔죠. 여기 구간이 깨지면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 제 어제 동영상 보면 여기가 고점인데, 나는 올라가고 싶은데 밑에서 잡아 끌어 당긴단 말이야. 제가 어제 그 동영상 이 텍스트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바로 밑에다 월가 애들, 골드만삭스 그 수석 보좌관들이 다 밑에서 포진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우연인 것 같으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급락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 가지 쇼를 한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뭡니까? 전 세계의 글로벌 경제를 쥐락펴락하면서 앉아가지고 돈을 버는 나라잖아요. 금융권 갖고 전 세계에서 돈을 버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통령 입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무역 분쟁 휴전 효과가 사흘 만에 일단락이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탓에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탓이다라고 했는데요. 절대 그거하고 상관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매일 제 동영상 들으면서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자,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2100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뭐 특별하게 오늘은 볼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말씀드리는 거, 이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다. 당연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장이기 때문에 강하게 하방 압력이 오면서 개미들을 또 피눈물을 뽑아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